자, 이번에는 최순실 씨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입니다. 미로와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기금을 모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이승철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나가서 새로운 메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걱정하지 마라.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의 말을 받아 적은 겁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물증인 겁니다. 민경욱 기자입니다. 미로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기업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서 기업들이 재단에 냈기 때문에 저희 회계랑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당시 주장이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전 수석이 100건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거짓 증언을 요청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 전날 밤 안 전 수석이 보좌관을 통해 자신의 비서에게 남겼다는 메모를 법정에서 물증으로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확대나 야당 특검은 걱정 말라.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특검도 사안을 먼저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메모를 지니고 다녔다면서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안종범 전 수석이 VIP의 뜻이라며 재단 기금 규모를 늘리라고 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두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